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닥터 K입니다. 자, 이번 시간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닥터K가 자주 하는 분봉 매매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크루드오일이라고 해외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난 선물 안하고 주식하는데 이거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매매의 스킬은 다 똑같다. 다만 우리가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잘 접근 못하는 공매도를 먼저 할 수 있다. 그리고 만기가 이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한 달이거든요. 만기가 있을 뿐이다. 그 차이 정도예요. 나머지 매매는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언제 매수 타이밍 들어가고 언제 매도 타이밍 잡는가, 그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모의 투자니까 모의 투자라고 확실하게 딱 적어 놔야지. 뭐든지 확실하게. 자, 한 가지 붕괴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욕하는 건 아닌데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먹방이나 하고 그냥 헌팅이나 하던 애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조금 인기 있다 보니까 이제 해외 선물까지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봤습니까? 이것이 바로 노하우, 경험과 노하우, 경험과 노하우. 1년 뭐 얼마나 쌓았다고 경험과 노하우라는지 참 기도 안 차고. 하, 그런 걸 볼 때 참 붕괴스럽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고요. 이 매매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집안 날리고 사람을 죽음으로까지도 모는 게 이건 선물 옵션인데 그것을 우스개 장난처럼 지도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있어요 가짜 돈 일 것 같은데. 진짜 돈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붕괴를 좀 느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닥터 K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부터가 1봉이에요. 그리고 분봉을 30분봉으로 세팅, 그 다음에 5분봉, 1분봉으로 이렇게 세팅합니다. 여러분들 모니터 한 두 개 정도 준비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한 개입니다. 저는 해외 선물만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한 개, 회사에서는 두 개 있어요. 옛날에 네 개 놓고 했는데 지금 두 개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은 상관이 없는데 주식할 땐 봐야 될 게 체크리스트가 많습니다. 닥터K가 아침이나 장중에 체크하는 거 있죠. 그걸 일일이 돌리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모니터로 쫙 좀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놨겠지만 모니터 3, 4개 정도 쫙 해놓고 눈만 쓱 돌리면 다 되게, 그래야 빨리빨리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지금 이거 뭡니까? 상승 중에, 단기 상승 중에 박스권이에요. 그죠? 상승 중에 부담스러워서 지금 박스 이루고 있는 중이다. 일봉에서. 우리나라 환율하고 차트가 비슷하네. 여기 부분만 그냥 이렇게 박스권, 자, 하단에서 올라와서 박스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밑으로 처지면 좋겠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간쯤에서 자꾸 위로 갈까 내려갈까 이렇게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오히려 환율보다 좀 위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보자면 밑에 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평선들 위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방입니다. 일단은 상승 쪽으로 보는데 70.31, 여기 고점 부위가, 그리고 71 정도까지가 저항권이 있다, 요 정도 딱 판단해 놓는 겁니다. 밑으로 처지면 안 되는 게 20일, 5일, 그러니까 68.72, 여기를 깨면 안 된다, 이렇게 딱 판단해 놓고 단기적으로 여기 안에서 움직일 거다고 세팅을 딱 하는 겁니다. 자, 30분봉도 이제 쌍봉이에요. 여기 고점 여기서 보면 head and shoulder, 그죠? 어깨 머리, 그죠? 내려가면 처지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현재는 이렇게 처지면 안 돼. 무조건 고점은 높여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음봉을 두드려 맞고 있다. 5일선도 5분봉에서도 깨지고 있다. 일단 단기 추세가 깨지고 있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야, 수요일은 지표 발표한 날인데 올해도 하지도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경제지표 여기 발표하는 날 수요일 날 대부분 해요. 그 원유 재고량 발표 한 11시 반이나 이 정도 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있죠? 11시 반
어떻게 움직인지 알아요? 기절 초풍할 겁니다. 보여는 드릴까? 야, 보여드리려면 2시간 해야 되는데. 아유, 아유. 보면 기절합니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기절합니다, 진짜로. 아유. 자. 집에 가서 사진 올린다. 무슨 말이죠? 잠깐만요. 눈에 약좀 넣겠습니다. 엄마, 잠깐. 살 틀어 놓을게요. 눈이 아파요. 하루 종일 쳐다봤더니. 자, 야간에 하는 방송은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할 거고요. 반드시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우리 대표 선수급들이 이거 보고 실력이 늘은 겁니다. 우리 지우가 4개월만 지금 60%에 70%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도 셀트리온 17만원에 사가지고 39만원 다 놓쳤던 친구입니다. 근데 완전 단타꾼이 됐어요. 왜 이거 같이 연습 많이 하다 보니까 빠질 거 알고 안 들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 자, 그래서 30분 봉에 보면 여기가 지휘권이고, 여기가 고점을 자꾸 낮추면서 저항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지지돼야 되는데, 만약에 깨져버리면 이제 저항으로 바뀔 거예요. 원래 매매하기 전에 닥터K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30분 정도 시장 흐름 판단하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하고 이 붙잡고 30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할 거기 때문에 눈에 딱 보이는 대로 그냥 접근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지 저항선을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대략 큰 지지 저항 이렇게 보이고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딱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지지 저항이. 제 표현으로는 장사 준비 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사하려면 뭐 반찬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지 않습니까? 청소도 하고 일단 준비됐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애매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밑밥 까는 거 아닙니다. 밑밥 따위 안 깝니다. 빠지는데 밑에 받치고 있고 일봉상에 보면 여기 지지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확 빠진다고도 보기도 어중간하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깨져 있으니까 여기 보면 다 추세선 여기 위에 보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매해요. 자, 그렇다면 박스권 여기를 지키려 한다고 매수 들어가기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자, 30분봉에서도 20일이 깨지고 고점이 높아 낮춰지고 여기 저점권은 있습니다만 20일, 60일 다 깨진 마당이다. 그러면 박스권 하단에서 상방은 패스하고요. 여기 위에서 매도 한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다려 보도록 하죠. 손절은 한 20틱 정도 손절 자동으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푹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손쓸 틈 없어요. 야, 양이가 하루 종일 안 보이네. 바쁜가 보다. 양아, 마이 프렌드 양. 많이 바쁘냐? 너가 없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다, 야. 추세 추종 매매 하는 사람들이 추세 매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약점 구간이 박스권이거든요.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하방으로 열렸다 싶어서 매도 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돌파하면 상방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들었다 놨다 하면 거기서 많이 깨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인정하고 깨지다가 한방 쭉 가는 거 먹으면 원래 되는 거예요. 근데 박스권에서 우리 지우 선수도 어렵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은 박스권입니다. 일단 단기 박스권 보이시죠?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오늘 좀 바쁘신 것 같네요, 그죠? 자, 일단은 여기 위에 올라온 매도 진입해보고 밑으로 깨지는 건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주식하고 똑같아요. 깎으러 놨다 생각하면 돼요. 리버스 차트 있죠. 깨지다 다시 올려올 때 그때 매도 때리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하방 깨려고 하고 있는데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5일선에서 튕겨가 내려오니까 5일 일단 매도 하나 들어갑니다. 자, 5일선 쫙 타고 내려오다가 지지권에서 지지하다가 다시 밀려버리거든요. 일단 매도 들어갑니다. 자, 주식으로 따지면 지금 일봉이라 치면 사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샀다, 이 바닥권이라 보고 박스권 저점이니까 한번 들어갔다 빨리. 그럼 이 번복 딱 떨어지면 던져야 돼요. 매도 때렸어, 매도.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돼요. 하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일단은 1분봉의 볼린저 밴드 하단 여기 37 깨고 내려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깨고 내려가면 밑으로 좀 열려요. 자, 여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슨 라인? 넥 라인 무너지고 있다고요. 여기 그죠? 30분봉에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매치 시켜 나가면 돼요. 일단 하나 더 추가.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식이 주식 방송이 아니라서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지우가 그랬어요. 처음에 모르겠는데 네네 하면서 맞장구 쳐줬대요, 그냥. 이거 아시죠? 이거 깨지면 매도 모르겠는데 예예 했대요, 그냥.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정도 보이더랍니다. 그렇게 하면 도움 돼요. 여러분들 채팅방 회원분들 중에서도 보면 지우가 잘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정도 잘하지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이거 많이 보시면 도움 됩니다. 제가 한마디로 딱 말씀드릴게. 연습하는 거예요. 같이 연습. 실제로 돈 안 넣고, 야, 내가 생각했던 포인트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 대신 실전처럼 막 깨지고 나면 억수로 아쉬워하고, 하, 진짜 깨진 것처럼 그런 마인드 안 갖고 있으면 별로 연습 안 돼요. 어차피 뭐 연습인데 이래 버리면 안 돼요. 아이, 들어올리니. 자, 직장인들은 바쁘신 분들은 편안하게 보실만큼 보시다가 이렇게 쉬십시오. 그래도 상관없어요. 명절 전 맞긴 맞는가 봅니다. 그죠? 바빠요, 다들. 자동 음성만 넣고 아가씨 한 명 고용했잖아. 제가 살 때마다 매도 접수 완료. 하니님이 최근에 댓글에다가 와 차트가 조금씩 보여요 그러잖아요. 공부를 하면 차트가 조금씩 보여요. 이거 아니라도 주식 기초 강의라든지 공부를 하는 만큼 보입니다. 하는 만큼. 아, 여기 깨질 것 같은데 내지는 여기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데 그게 슬슬 맞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요? 하나 더 추가.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여기 박스권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 몇 틱이야? 10틱 아니야?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깨지면 밑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니까 이렇게 들어올리는 경우 박스권 어려워. 그러니까 야, 손절당하겠다 이거. 6위 6위 한 번에 그냥 푹 치고 갑니다. 이거 손절당하겠는데. 일단 저항권에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70이니까 여기 위로 뚫고 올라가면 손절입니다. 손절. 청개구리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그널 나왔어. 시그널대로 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밑으로 붕 깨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게 하락 추세잖아요. 여기 그죠? 이것도 깨고 내려가는데 그럼 밑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 위로 들어올리네.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판단을 순간적으로 딱 나올 때 판단 못하면 그냥 어어어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땅이님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요? 오늘 내가 사격했죠 했을 때 되게 놀랬죠. 이상하게 했을 것 같았어 내가 느낌에. 초기 조금 있다니까 초기 희한하게 그냥 바빴어 이 정도만 이야기했잖아. 왠지 했을 것 같았어 내 느낌에. 대박 진짜라니까. 잠깐만 다시 쳐지지. 세 개만 딱 대놓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욕심 안 부리고 욕심 안 부릴라 했는데 조금 더 내려보자.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낮에 하는 그 매매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매도가 먼저 있다 이 차이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서 공매도 때렸다 공매도 때렸다 하잖아요. 제가 매도 공매도 때린 겁니다. 왜 밑으로 쳐질 것 같으니까. 매도 파란 거 매도 매도 왜 박스권 막 하단 깨면 여기 지지가 깨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들어올렸어요. 실패. 제가 설명 많이 해드릴게. 벌고 읽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자꾸 설명해드리잖아요. 여기 잘 못 가는 이유 뭡니까? 이평선들 밀집됐어요. 그러니까 빡 들어올렸는데도 여기가 딱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거기서 하나 더 추가했어요. 밑으로 공매도 하나 더 때렸어요. 공매도 여기도 짧은 1분 봉에서도 보면 여기가 지금 아직까지 저항권이기 때문에 못 가고 자꾸 저항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붕 띄우면 어떻게 된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입장 바뀌는 겁니다. 돌파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거 아무래도 좀 삐리삐리한데 편안하게 그냥 지켜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식이다 생각하고. 아 근데 이거 올라간다 자꾸.
자, 여차하면 손절합니다. 여기 정도 뚫고 올라가면 손절할게요. 출경 매수 안 돼. 아까 본 건데 웃긴데. 지금 10시 다 됐죠. 9시 50분. 야, 1시간 반을 버틸지 모르겠습니다만 1시간 반 이후의 상황을 진짜 보여드리고 싶네. 눈티는 올 겁니다. 5일이기 때문에 재고량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발표 딱 할 땐 미쳐가 날뜁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보다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떠한 종목보다. 어떨 때는 지금 포지션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2시간씩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오중간 할 때는.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방송할 때는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죠? 재미보다 너무 지루하니까 재미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요걸 뛰어넘는 순간 손절할게요. 가능하면. 근데 아직까지 저항받고 있어요. 이런 설명을 들으면 좋죠. 그죠? 자, 여기에 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평선들 있죠. 이평선이 뭐다?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의 이동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 이동 평균선인데 그거는 아주 국어적인 거고 사전적인 거고 지지와 저항을 나타낸다고요. 아까 지지저항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니까 서번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평선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평선들이 있으니까 못 올라가잖아. 못 올라가. 그죠? 이런 거 눈에 자꾸 익혀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이평선들 막 있으니까 못 올라가네. 왜 여기 있는 애들 저항 자꾸 받고 있네. 여기도 있네. 이야, 여기는 야, 안 빠지려고 누가 막 받치고 있네. 지지하고 있네. 지지권. 여기 위에는 저항권. 야, 그럼 뚫으면 어떻게 된다? 위로 갈 가능성 옥수 높아요. 밑으로 때려놨는데. 10시 다 됐는데 양양이가 있으면 분명히 들어왔을 건데 얘가 오늘 학원에서 못 들리가 너무 못하나. 진짜 조용하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정을 돌파 시도하고 있어요. 뚫고 올라가면 전 손절할 겁니다. 틀렸다는 거 인정한다고요. 손절이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부악 올라가요. 잘못하면 박살납니다. 잘못하면 사실은 분봉 매매를 아까 강의를 좀 더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 강의하면 말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셀트는 삼행제만 간단하게 짚은 겁니다. 이해를 좀 하시고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오셨던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미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은 처음 보면 이거 어렵거든요. 사실은 뭐 하는 거지 이러다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걸 잘 적절하게 잘 섞어야 되는데 10시죠. 10시면 미국 형님들 들어올 때 다 됐거든요. 이제 막 바닥 섞립니다. 야, 이거 아무래도 올라갈 것 같아.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하고 요거 뚫고 올라간 거 손절했어요. 상방으로 탔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올라탈 것 같고 일단 방향 전환했습니다. 상방향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이니까 저항권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섯 개 중에 두 개 던졌어요.
상방으로 볼 겁니다. 눌려줘도 이제 상방으로 볼 거예요. 여기도 보면 돌파하려고 양봉 쓰고 있어요. 가자 삼바처럼 가자. 참, 에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전부 다 안 던져요. 끝까지 좀 들어가 봅니다. 눌리면 다시 살 거예요. 상방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일단 다 끊었고요. 안 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쭉 빠져요. 이렇게 모은 거 다 토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 오일선 막 깨고 있죠. 너무 세게 밀리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눌리면 살려고 했는데 또 생각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게 유기적으로 자꾸 보면서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살짝 팔아먹고 살짝 눌려줘야 되는데 부악 빼면 다시 더 부담되는 거잖아요. 분봉에서 제일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일단 5분봉을 가장 기준으로 삼는데 5분봉에 이 길이의 타임의 라인이 이거하고 매치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120일이 여기 20일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다른 걸 놔뒀냐, 35분봉만 해놓으면 요 짧게 밖에 안 보이잖아. 그러면 긴 흐름이 안 보이니까 30분봉 1봉 더 짧게는 1분봉 이렇게 딱 해놓고 딱 매치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5분봉만 나머지 살짝 보는 거예요. 다시 덜 올려 폼 잡죠. 일단은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5 정도까지 밀려도 다시 살 겁니다. 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낮이 하는 거하고 속도가 몇 배로 빠르다는 것 뿐이지 똑같아요. 왜 여기 눌리면 그래도 지지권이거든. 여기 눌려도 다 안 산 거예요 아직까지는. 5분봉에 20일 평선 중요하지. 여기 돌파했잖아요. 위에입니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 들어간 거야. 아까 여기서 이거 돌파하면 매도 때린 거 손절한다 했어요. 손절 잽싸게 하고 다시 방향 전환하니까 마이너스 났던 거 많이 줄이고 있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판단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단기 저항이거든요. 그럼 딱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주식할 때도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저항권에 오늘 얼마 먹는 거냐? 7틱이니까 두 개면 14만원 먹으러 간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거는 14만원만 챙기겠다 이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안 파는 거예요. 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말로 답합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양봉이 크게 서면서 이평선 다 돌파하고 장대 양봉에 거래 서면 좋다 안 좋다? 좋아요. 70씩 해버릴까? 여기 저항권 맞거든. 뭐 여기 이탈되면 안 되는 데인데 이탈되고 나면 자꾸 가면 저항을 받잖아. 그죠? 근데 붙이고 가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일단 뺍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손절하고 수도 없이 청산하고 수도 없이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세율 기분 좀 좋아졌어요? 이렇게 세게 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매수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털리면 빠지면 실패 실패. 여기 이평선 지지대잖아. 요게 20일이고 120일 쭉 땡기면서 올라오면 성공인데 일단 지지권이라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밑으로 푹 깨지면 실패입니다. 바로 손절해야 돼요. 여기가 40 정도니까 저점 깬다. 25티게 손절 걸어놓겠습니다. 자동으로 손 못 써요. 자동으로. 아 세율 한번 보고 싶네요. 한번 봐야 되겠어 진짜로. 주말에나 시간되면 땅이님하고 한번 만나고 오세요 같이. 아 포항이제 오면 되지. 버스 타고. 아 이번 주 바쁘겠다 다들. 전 안 바빠요. 우리 고향 부산이기 때문에 차 타고 10분만 가요. 주말에 잘하면 차 억수로 막히겠네. 생각 있으면 오시라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 자, 일단 여기. 자, 돌파했을 때 못 따라가면 눌림목 주고 다시 갈 때 눌림목에 사라. 그거에 그거. 근데 이거, 그죠? 이거 쫙 땡기주고 푹 올라가면 대박입니다.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이런 걸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래 되면 어떻게 하고 저래 되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소설대로 좀 돼가려고 폼 잡고 있네. 밑으로 대박 깨지기보다는 여기서 일단 수도하고 왔다갔다 북 띄우면 위로 가거든요. 그럼 난 플러스. 땅이님하고 둘이 오면 내가 뻗을 것 같아. 술 잘 드시거든. 그런 거 이야기해도 되는 거 모르겠다. 주말에 만나고 오든가 진짜로. 야. 조개구이 집이 이제 한다는 것 같은데. 조개찜에서 이제 조개구이로 이제. 자 일단 성공할 가능성 많이 높아졌어요. 요 올라탔어. 일단 팍 땡기면 플러스 빡 전환하면서. 야 괜찮은데. 자 가능성 높아요. 이제 6 7까지 가면 7 튀기면 5 7 35 아직까지 플러스 좀 멀었네. 아 플러스 되겠다 저러면. 조개 전골도 맛있는데 조개 구이 진짜 맛있어요. 퀄리티 진짜 죽여요. 내가 먹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가는 데 치고 다 맛있을 거야. 맛있을 거야 아마. 배고프다. 아, 따참. 우유랑 쑥 가지고 이러면 좋은데.
자, 이런 게 일종의 페이크거든요. 밑으로 죽는다 해놓고 딱 땡겨 올리면 위로 더 세게 가요. 공부해놓으면 되게 좋은건데 다 나가시네. 어쩔 수 없어요. 자, 왜 그렇게 접근을 하는지 이유를 알기 시작하면 차트가 눈에 들어와요. 자, 여기 상황에서 매수 들어갈 수 있다고요. 주식 이게 일봉이다 치면, 자, 돌파하고 갔다가 눌려주는 여기 20일 치지 딱 되니까 위에 120일 하나 남겨놓고 다 있어요. 뚫고 올라가면 올라간다니까. 매수에 매수 다 샀기 때문에, 다섯 개 풀로 다 샀기 때문에 매수를 못 들어가서 그렇지 위로 가요. 이제 70일 뚫을 것 같아. 이제 80일까지 정도로 한 노려보고 70일에서 삐리삐리 하면 챙겨갑니다. 야, 심하다. 여기가 지금 박스권 저항권이라서 지금 이렇게 강하면 가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간다. 가자. 여기가 볼벤 상단이기도 해요. 아이씨, 절반. 매도 주문 접수 절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팔아먹은 거 다시 눌리면 또 살 거예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하락하던 추세선 돌파하니까 여기 일봉으로 기준한다면 여기 매수 매도 들어가는 주문이 거예요.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자꾸 던지느냐? 이 저항권이에요. 저항권. 훅 밀려버리면, 이렇게 훅 밀려버리면 먹은 거 다 토해요. 그러니까 지금 절반 정도 던졌어요. 60% 던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눌려주면 다시 산다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파는 거 걱정할 거 없어. 주식도 더 올라가면 어떡해? 들고 있잖아. 더 올라가면 눌려주면 다시 사면 돼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생각만 갖고 있으면 파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아, 더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 아니야? 적당한 매수 타이밍에 다시 사면 돼. 가격은 올라가는데 은봉 색깔이 나오는 건 왜 그런가? 그런 거 없는데? 여기서 떨어져야 은봉이고 올라가야 양봉이에요. 올라갑니다, 일단. 그 기준에 했던 가격에서 올라가면 양봉이에요. 큰 기준으로 가면 또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서 아까 69.53인데 지금 69.65잖아. 그러니까 양봉이지, 양봉. 여기가 가격 올라가는데 은봉 나오는 거 없어요.
지점이에요. 뚫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지금 빵 뚫으면 위로 올라가요. 이거 뚫으면 위로 올라간다고. 여기 저항이거든. 저항. 이게 셀트리온 모양하고 또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 31만원대 있고 여기 28만 9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빠이야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자, 플러스 전환 쉽게 안 던져. 장대 양봉이거든. 썸바 올라가는데 던지라 그러던가요? 노! 홀딩! 홀딩!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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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딩! 8일? 하나 던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남았어. 끝까지 들고 와. 좀 쳐질 때까지. 쳐지면 어떡한다? 다시 사 넣어. 아까 팔아먹었던 거.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윗골이 달리면 던진다고요. 올린드 밴드도 삐져놨고 여기 저항권이고 여기 이렇게 보면 목표치 나왔어. 목표치 그죠? 맞죠? 여기 딱 보세요. 목표치 나오고 윗골이 달리면 뭐라고? 매도 시그널 안 들고 있어요. 팔잖아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팔아야 돼. 밑으로 쭉 빠지면 먹은 거 다 토해.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간 거 적당히 먹었어. 그럼 던지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플러스 전환했고 기다리는 겁니다. 세율 차트 캡처 해가지고 그러면 카톡에 올려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뭐야 설정이 잘못되어 있든지 뭐 수가 있지. 가격 60에서 올라가니까 8일까지 올라가니까 양봉, 여기서 떨어지면 음봉. 그거는 절대 바뀔 수 없어요. 설정을 그렇게 안 해놓으면. 여기서 뭐 어물쩍 그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윗골이 달면 던져야 돼. 던져. 다시 쭉 타고 올라가면 아 강하구나 눌려주면 다시 매수해야지.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였는데 뚫고 올라가면 뭐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7일 정도로 밀려주면 적당히 시시시 밀려주면 다시 삽니다. 이제 6, 6, 5 이런 것까지 여기 다 이건 다 매수권역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시봉 시작할 때보다 올라가면 양봉 떨어지면 음봉. 야 내가 세율님한테 내가 생색 한 번만 딱 낼게요. 지금 주식한 지 두 달 됐댔잖아. 전 만난 거 진짜 행운으로 아세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데 아무 문제 없다니까. 돈 벌어줄 자신 없어요. 벌고 있겠지만. 저 만나 깨졌어요? 남겨보세요. 깨졌어요? 벌었지. 그것도 사자마자 갑자기 10몇 프로 올라간 거. 잘 딴 거에 뭐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해가지고 그래 본 적 잘 없을걸요. 안 깨지고 피눈물 안 흘려보고 차근차근 한 발씩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이거 박스권 볼린지 밴드 수축돼 있잖아요. 하락하면서 확대됐다가 수축됐잖아요.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여기 저항권입니다. 박스 그러니까 상한선이 그것 뚫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삐리삐리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고 적당히 눌려주면 들어갈 거예요. 이거 나중에 가르쳐줄 거 뭐 해서 지금 가르쳐주면 되죠. 다 지웁니다. 우리 또 땅이 선수를 위한 추세선 강의 해볼게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이거 닥터키 특기예요. 특기. 이거 잘하기 시작하면 거의 게임 끝나는 겁니다. 왜? 팔아야 될 때 사야 될 때의 기준을 이 선으로 딱 하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어차피 좀 늘려야 되니까 65 정도면 살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 패스할 겁니다. 따라가기 부담돼요. 쫓아가는 겁니다. 이만큼 늘릴 수 있어. 눈에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실컷 챙겨 먹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려요. 그러니까 일단 패스할 거고 딱 지우고 합니다. 일단 크게 총 쏜다고 힘들었는데 공부하겠다는데 왜 나중에 합니까? 지금 가르쳐줘야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가 본인한테 이상할지 모르겠다만 재밌잖아요. 뭐 재밌까 그게, 그죠? 본인 직업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나쁜 직업 아닙니다. 자, 일단은 추세선을 끌 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먼저 봐야 돼요. 여기 일단 기준을 해보면 대략 턴했어. 그러면 이렇게 상승 추세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하니까 이렇게도 끌 수 있어요. 이게 그게 대체적으로 이평선하고 매치됩니다. 그럼 말랐고 여기에서 위력을 나타낸다고요. 물론 가로로 되어 있는 수평선에 의한 지지상승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위력을 발휘한다니까 여기 가면 튕겨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평선하고 같아도 궤적이 같아도 끊는 겁니다. 여기 이평선 없어도 늘려줄 때 여기서 수도합니다. 일단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여기 고점과 고점을 딱 연결하면 이게 하락하는 추세선이에요. 여기 딱 멈추죠. 희한하다니까요. 그게 제가 다 검증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배운 거거든. 이거 없으면, 물론 이 횡선에 의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눈에 더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요. 이게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딱 그려놨으니까 여기 안에서 움직입니다. 거의. 그러면 이제 횡선에 의한 지지 저항선, 여기 큰 거 보면 여기 꺾고 더 밑으로는 여기 여기 정도 이렇게 끌 수 있어. 밑에는 별로 의미 없으니까 나중에 그걸로 쳐지면 끄면 돼요. 요 정도 딱 끊으면 딱 맞아요. 자, 저항선 지지선 어떻게 하느냐, 이런데 보면 아 저점을 이루는 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점에서 밀리는 선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선이 있어요. 그거를 끊기 시작하면 그게 지지저항선이 되는데 그게 눈에 팍팍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지지와 저항 추세가 눈에 확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아까부터 자꾸 안 깨지려고 지지했어. 지지 살짝 깼어. 벌떡 들어올렸어요. 여기는 자꾸 가면 밀려요. 이 저항이에요. 저항. 여기도 저항. 그죠? 근데 지지는 지키면 그러니까 지키려는 선이 지지선이고 저항은 가면 자꾸 밀리려 하는 게 저항인데 그게 이탈되거나 돌파되면 어떻게 바뀐다? 여기 상황을 보면 여기가 계속 받치던 저항선인데 올라탔어. 어이야, 간다.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돼. 그러니까 지금 고민되거든 이거는. 와, 근데 일단 고민 진짜 되네 이거는. 왜 쫓아가는 거거든. 와, 근데 간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얘가 튕겨 내려오면 추가할 거야. 추가. 70까지 내려와도 너무 세게 땡기지 않지. 몇 시에요? 10시 반이다.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또 성공. 추가.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94까지 여기 저항권까지 일단 바로 볼 거예요. 여기를 강하게 빡 뚫고 간다 그러면 94까지 가요. 왜? 여기가 저항인데 밀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뚫고 올라가면 지지로 바뀌니까 막 가는 거예요. 일단 한 개 성공했어요. 일단 캔들 꼬리 매수매도 그것도 설명할게요. 자, 윗꼬리 다는 거 이거는 저항인 거예요. 양봉을 이렇게 부 가야 되는데 위에서 밀린다는 거 누가 때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때리 간다 하나 빼고 쌌네 일단.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강하게 양봉을 세우니까 고민 좀 하다 고점 부위니까 고민 좀 하다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거는 하나 빼고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딱 기다립니다. 여기 94까지 목표치를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쌈바로 따지면 55만원, 여기는 50만원. 이해된다. 1번 눌러보세요. 이해된다. 50만원을 돌파 1차 목표치로 했는데 55만원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공.
위에서 이리삐리 하네. 던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꼬리 더 올라가는 거 신경 안 써. 내려오면 다시 산다. 이거 보면 그러니까 매수 매도 타이밍이 다 나온다니까요. 이거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지우 말로는 야 낮에 보니까 어떠냐 알라 장난치는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 이렇게 세게 움직이기 잘 없거든. 11시 반까지 제가 보여드릴게. 저도 회복 좀 되고 있어. 이제 11시 반에 보세요. 눈 티놔요. 아이고 잠깐 물 좀 떠올게요. 아이고 자 그래서 자 얼마나 좋아요. 1대1 완전 레슨. 한 돈 100만원 내놔야 들을 수 있는 1대1 레슨. 우리 세율 성진 어 플라잉 드래곤 마이 프렌드 Are you at home? 사이판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 궁금한 거 다 해드리잖아. 아야 이거 꼭 올라간다 야. 여기서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이제 일단 볼게요. 아까 분명히 멈춘다 그랬어. 올라가도 어쩔 수 없어. 그건 이거는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딱 내려온다 이러면 대박이다 일단. 그죠? 내려오면 대박이야. 밑으로 내려오면 이 추세선의 위력을 보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여기 가기 전에 꺼놓은 거거든요. 올라가도 어쩔 수 없어. 슈팅이란 거예요. 다이렉트로 쫙 끌땡겼어요. 우와 대박. 우. 아 큰일났다. 근데 기름값 오르면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프로필 바꾸느라고 아이고 미치겠다. 핸드폰 녹화 안 해도 돼요. 내가 올릴 거예요. 그날 며칠 전에 솔직히 제가 좀 말을 좀 거칠게 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안 올려서 그렇지 다 올립니다. 뭐 그날도 플러스였어요. 뭐 꼴았다고 제가 안 올리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일단 밀리죠? 보입니까? 이게 추세선의 위로 어야 보입니까? 이야 이게 닥터케이 특기라니까 특기. 일단 맞았어. 일단은 그 다음 올라간 건 몰라. 여기가 밀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화면 밀릴 거 알기 때문에. 그죠? 신기하죠? 이게 닥터케이 특기라니까 밀리는 거 봐봐. 와 맞죠? 맞아요. 하루 이틀 해본 거 아니라니까. 전부 검증 다 해보고 전부 확률 계산 다 해보고 많이 맞아 떨어진다고 딱 한 것만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잘 안 틀리지. 대충 겐또래 해가지고 하면 뭐 그게 틀리면 얼마나 부끄러운 건데. 여러분들한테 사싸 이런 게 제가 그냥 하는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엄청난 부담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테 책임이 뭐 없다고 제가 말은 하지만 깨져보세요. 제가 부담이 없겠는가. 주식도 저래요. 주식도 저래요. 주식도 속도만 따를 뿐이지. 그리고 제가 워낙 안정적인 걸 해서 이렇게 잘 안 나와서 그렇지. 희한한 감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렇게 못 들었다. 정말 비싼 수입이다. 아 지금 해줄 거예요. 나 더 해줄 거예요. 뭐 거의 우리 채팅방 이놈만 있는 거니까. 자
지우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네네 아 그렇군요 맞죠 맞죠 이러면서 있었다니까 진짜로 자기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떨어진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들고 있다면 여기서 청산에 시그널로 딱 삼으면 된다고요. 그 기준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선이 딱 꺼져 있으니까 그죠? 진짜 고급 방송이에요 이거. 다른데 뭐 어디 아프리카나 가면 락 걸어놓은 거 있죠? 돈 몇십만씩 받고 해주는 겁니다. 생색 내는 건 아닙니다만 진짜 그래요. 진짜 고급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이평 추세선 계속 마무리하자면 자 좀 70 정도 오면 살 건데 윗골이 엄청 달았네. 잠깐만요. 미리미리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아까도 이야기 설명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머리를 굴려야 돼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 지금 생각한 대로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아 어떻게 되면 또 어떻게 대응할 거다 이게 수시로 머리 안에서 프로그램처럼 해야 되는데 잠깐 여기 밀리려고 하는데 잠깐만 이래서 필요한 거 이런 게 여기 저항권을 강하게 30분봉을 장대 양봉을 때려 올리면서 여기 저항권에 70 70.00 원래 라운드 넘버라 해가지고 이 00 떨어지면 저항을 많이 받아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많이 해요. 이거 쫓아가면 솔직히 그거거든 추격이거든. 참을게요. 70 내려오면 삽니다. 눌림목 빵 치고 간 다음에 못 따라갔으면 밑에 눌리면 살아. 근데 실컷 먹었어. 그러니까 무리 안 할게. 어? 야 이거 방법 두 가지 있거든요. 사고 밀리면 다시 사놓고 추가해가지고 반등하면 먹는다는 게 그 케이스고 일단 따라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잘 안 밀리려고 하고 있어. 밀려도 삽니다. 시나리오 올라가면 적당히 먹고 여기 밀리면 또 사. 그러면 평균 단가 내려오면 적당히 끊고 나와.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매수 주문 접수 완료돼. 매수 주문이 단타 이번에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퐁 치고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손쓸 틈도 없어요. 자 캔들의 꼬리 하고 그 다음에 추세선 이야기했고 또 다른 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럼 그 위주로 이야기할게요. 아유, 아니 그거 내가 웃겨 죽겠어요. 진짜 하는 거 보면 와 내가 진짜 웃겨 죽겠어. 주식도 잘해요. 아 내가 웃겨 진짜. 왜 저 지점을 연결하지? 이야기해 드릴게. 공부도 하면 다 있어요. 그거 주식 기초강의 추세선 끊는 법에 보면 다 있어요. 어디를 기준으로 끊는지. 근데 이야기해 드릴게. 지금 잠깐만 근데 내 좀 높게 쫓아갔거든. 사실은 좀 부담돼요. 물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선수급 하면 하지 마라 쫓아가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그게 이게 셀트리온하고 비슷하잖아요. 여기 도치 양봉 그 다음 도치 여기 사가요 이러는데 잘못하면 물린다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잘하는 애들 빨리빨리 대응할 줄 아는 애들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가면 잽싸게 끊어놓고 밑으로 밀리면 끊어내든지 아니면 다시 여기서 반등 넣을 때 다시 사넣어가지고 적당히 끊어놓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라는 거예요. 생초보 탈출 말고 추세선 강의해 보면 있어요. 근데 지금 설명해 줄 거예요. 지금 밤늦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뭐 그거 설명해 주지. 그거 뭐 또 땅이님이 물어보는데 해줘야지 그죠? 우리가 보통 사이입니까? 맥주 한잔한 사이인데 아이고 남들들은 오해하겠다. 맥주는 마셨어요. 맥주뿐입니까? 노래도 불러준 사이인데 땅을 사랑해 그죠? 올라가네 다행이네. 잠깐만요. 아유 자 걸어놨어요.
피용 하고 내려오면 손 쓸 틈 없어요. 하나는 끊는 겁니다. 하나는 뒤로 갑니다. 다 안 던져. 올라가는데 말라 다 던져. 쌈바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너 팔고 나나 다시 사넣으라 그랬어. 사넣습니다. 매도 주문이 자, 체결되었습니다. 성공. 하나 더 끌고 갑니다. 이번에는 잘하면 터치하면 넘어가요. 잘하면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삐리삐리 할 수도 있어. 일단 지켜봅니다. 윗골이 닮으면 어떡한다? 감 쳐다본다? 노! 던지뿐다고요. 야, 세게 가면 넘어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 이거 삐리하면 바로 던집니다. 돌파하면 들고 있어요. 와우, 희한하게 멈추죠. 여기 겹쳤어요. 추세선하고 공공하고 겹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까 끝자리 땡땡 되는 자리는 정의로 했잖아. 이야, 손수트만 주잖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뭐 윗골이 달 뭐라고요? 갈 만큼 간 놈이 윗골이 달면 던진다고요. 밑으로 쭉 빠지는 거 많아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까? 안 깨지는 게 중요하지. 야씨, 여기 위에서 끊어야 되는데. 그죠? 세울, 왜 갑자기 소주 먹으러 가는데, 요. 예? 저 대각순 짝대기 우리도 한번 꺼봅시다요. 아이고, 나 미치겠다. 실제 상황이죠. 윗골이, 매도 시그널, 이해. 그래, 이해. 아, 진짜, 근데 이거 잠깐 또 올라간다. 안 따라가, 이제. 진짜 안 따라가. 자, 설명해드릴게. 차근차근 오늘 이거 마스터 하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 제목을 추세선 강의라고 딱 해드릴게. 오늘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는 추세선 강의 이렇게 딱 해놓고, 추세선과 지지화정 끝이지 뭐. 이거 알면 끝이에요. 거의 오늘 하는 거 알면 확률 엄청 높아집니다. 진짜입니다. 자, 아까 설명하던 거 이어나가면 난 이제 여기 밑에 요 정도 안 오면 안 살래? 씨, 너무 고점이야. 좀 먹었어. 46만원 먹었어. 좀 기다릴 거야. 왜 자꾸 바치잖아. 자꾸. 그죠? 그러나, 푸드 안 때립니다. 밑으로 빠지는 거에 안 건다고요.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그죠?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자, 어느 지점을 연결하느냐. 여기 저점이죠. 여기도 있는데, 여기를 기준하는 게 더 나아. 그 나중에 조금 융통성이 있는데, 이게 낮 시간에는 별로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하면 안 맞아. 조금 여기 정도 기준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원래 최저점을 해야 돼. 원래는 이거 없다 생각할게요. 여기 이거 그래, 여러분들 안 헷갈려. 여기 최저점이죠. 자, 여기서 나는 한번 잠깐만 한번 딱 보고 80 여기 돌파했거든. 80은 너무 좀 그래. 70으로 갑자기 확 밀리면 삽니다. 다시 딱 그렇게 생각해놓고 70을 동그라미 여기 해놨지. 여기 딱 보면 자, 추세선의 기준, 추세선 기준은 상승 추세는 저점과 그 다음에 위치한 저점을 연결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위치한 저점이 여기서 보면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죠. 그럼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끊느냐. 지금 현재 추세하고 별로 현재 주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안 끊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도 끊을 수 있고 이렇게도 끊을 수 있어요. 나중에 올라가면 여기가 또 받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기는 별로 의미 없어. 그러니까 저점,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끊었잖아. 여기도 끊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60일이 안 깨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넥라인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처도 못 가요. 근처도. 그죠? 여기서 계속 넥라인에서 자꾸 정받다가 겨우 돌파했는데, 그죠? 또 밀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넥라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서 여기 구간만 딱 봤을 때 선을 이렇게 딱 꺼놨겠지. 근데 나중에 저는 여기서 봤기 때문에 굳이 이 선들은 다 패스했는데
패스 해버리면 헷갈릴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게 상승 추세선이에요. 그리고 그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게 넥 라인이고, 그죠? 그것까지 이해됐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저점이니까 꺾고, 여기도 저점이니까 꺾고. 근데 여기 이제 지나간 여기 시점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하고, 무슨 말인지 알 거니까 지웁니다, 일단. 너무 꺼놓으면 헷갈리니까. 자, 여기 권역도 나중에 가면 필요하니까 꺼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권역이 이제 저점이 중요한 권역 아닙니까? 이렇게 딱 끄다 보면 이평선하고 매치가 이렇게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아, 좀 제대로 껐구나. 이해될 거예요. 여기도 넥 라인이에요. 여기도 넥 라인. 60일 깼잖아요. 팍 깨지면 어떻게 된다? 근처 가면 자꾸 밀려요. 넥 라인. 진짜 중요한 거. 여기 가면 못 넘어가 잘.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식 사면 되겠습니까? No. No라는 거예요. 가봤자 밀려요. 그러니까 이 넥 라인을 알고 여기가 지지권인데 지지권인데 지지와 저항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지권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다? 저항으로 바뀌니까 계속 밀리잖아. 그런데 이게 돌파됐잖아요. 이제 지지로 다시 바뀌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임무가 다 하는 날까지. 자, 여기가 저항권이었는데 여기가 저항권이었는데 여기가 저항권인데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지지했어. 지지하다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 넥 라인까지 깨지기 때문에 올라가면 저항, 올라가면 저항, 올라가면 저항 계속 받다가 돌파했으니까 이제 내가 70 오면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지권을 바뀌었기 때문에 더 위로는 80 정도에서 살 수 있어요. 80에 들어갔다가 밀려도 70에 다시 추가하면 올라오면 평균 단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수익 내지는 플러스 날 확률 높아진다. 그게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 때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상승 추세일 때 하면 된다고. 이평선 다 돌려냈잖아. 상승 추세예요. 이거 확실한 매도 시그널.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3. 오를 만큼 오르고 목표치만큼 가고 저항권에서 음봉 떨어지면 던져라. 이거는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4, 5. 목표치 인근까지 갖고 저항권인데 윗골이 연락이 난다. 팔아라. 4. 그리고 볼린저 밴드 삐져놨다. 5까지. 그까지 접목된 매도 시그널이니까 매도 합디까 안 합디까 해야 잘 챙기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이야기됐고, 저항받던 게 돌파되면 지지가 된다까지 다 이야기했고, 그죠? 지지가 깨지면 저항으로 바뀐다까지도 이야기했고, 저항을 뚫었으니까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뚫었으니까 이 거래가 막 쓰면서 스트레이트로 장대 양보를 뚫으면 좋다 안 좋다 좋으니까 매수 위주로만 보겠다. 공매도 안 때리겠다 이거예요. 공매도 때리 이 매도 때리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밀리는 척하다 훅 떨어지면 완전 죽음이에요. 추세대로 하는 겁니다. 자, 하락하던 추세선도 돌파했어요. 그만큼 강력한 상황입니다. 여기 고점 상승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고점이 자꾸 낮아지는 게 하락하는 거잖아요. 하락 추세. 그런데 그 하락 추세를 돌파했네. 굿. 이제 여기도 지지권 되는 거예요. 80. 선이 워낙 많아서 헷갈리죠. 처음에는. 이게 뭡니까? 우리 도둑놈들이 영화에서 보면 막 레이저 꺼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잘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상당한 위험한 지역이고, 아, 레이저처럼 가면 튕겨 내려오고 아니면 단단하게 받쳐주는 선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레이저 선이에요. 레이저 거의. 아, 중력권이구나. 대각선 짝 아까 봤지만 진짜 웃긴다. 땅선 돈 왔다갔다 하죠. 지금 모이에요, 모이. 제가 한 거는 진짜로 올려놓은 거 있어요. 뭐 보면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닥터K는 입만 가지고 하는 애가 아니에요. 애는 아니지만. 여기 가가지고, 재생 목록 있죠? 재생 목록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있는가, 어, 이게 태양이네, 태양. 내가 좋아요 눌렀거든. 우리 기본적으로 좋아요 눌러준다. 태양. 가수. 야. 어, 여기 있네. 땅이 있네. 땅이. 땅이 사랑해. 아, 미치겠다 진짜. 뭔가 하면요. 원본이 이게 39일치 원본이고요. 하이라이트 내가 편집한 거고요. 수익 공개 여기 다 나와 있는 거고.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했는지 다 나와요.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챙겨보세요. 실제로 한 건 어떻게 했는가. 자, 그럼 아까 추세선 기준까지는 이제 됐을 거고, 자, 캔들 꼬리를 이야기하는데, 자, 꼬리란 거는 지지와 저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저항선가가 자꾸 윗꼬리 달았더니 무슨 역할을 받았다? 저항의 역할을 자꾸 윗꼬리 저항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아래꼬리는 뭡니까? 여기 가니까 자꾸 땡겨 올리잖아. 자꾸 지지.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지권에서는 아래꼬리든 양봉이 서면 좋은 거다. 적어도 꼬리라도 달면 조금의 희망을 이제 가져보는 겁니다. 근데 고점에서 자꾸 위에서 꼬리가 자꾸 달리면 어떻게 되는 거다? 저항을 자꾸 받고 있으니까 안 좋은 거다. 자꾸 못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쓸데없이 쫓아가는 애들 잘못하면 연락이 물린다. 그래서 저는 알기 때문에 딱 대놨어요. 그냥 피용 왔다 갈 때 그냥 체결되라고. 아래꼬리 윗꼬리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횡선을 어떻게 끊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또 쳐다보면 있잖아. 여기 가면 자꾸 밀리고 하는 이런 권력이 저항권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자꾸 서고 하는 때를 끊는 거예요. 지지권이라고. 그게 이제 정확도가 자꾸 높아지다 보면 끄어버리면 그게 가면 거의 수도하고 거의 내려오고 그래요. 닥터키 특기에요. 특기. 자, 밀린다. 밀립니다. 이제 이해 되죠? 이해 됐다. 1번. 아니면 더 설명이 필요하다. 2번. 더 설명이 필요해도 해도 돼요. 전혀 no problem. 여기서 잘 못 넘어가죠. 야, 이거는 이제 좀 고민해봐야 돼. 무슨 말? 적당히 밀리면 여기 사볼 텐데 너무 세게 밀리니까 좀 그렇잖아요. 자, 탑 건냐? 아미코젠. 손 딱 놓고 여기 기다릴 건데 22% 빠지는데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요, 저는. 네, 올려드릴 거예요. 정, 반갑습니다. 계속 봐보세요. 끈기를 가지고. 분명히 도움 됩니다. 선수 교육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수 교육하고 있다고, 선수. 아무나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아무나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살짝 깔때기 되고, 살짝. 많이 말고, 조금만. 아까 손절했어요. 여기 하락하겠다 싶어 손절했는데, 손절 안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링! 끝!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손절이 중요한 거예요, 손절. 쉽게 말하면 쇼커버링 들어왔다고. 공매도 연락이 때렸는데, 들어올리네 하면서, 그러면 요새 말로 하면 바이오즈들이 쇼커버링 들어오니까 탁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애들이 놀래가 다 던지는 겁니다. 버티죠? 끝까지 들어올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 추세선의 영향권에서 못 벗어났어요. 당장은 좀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적어도 20분 안에 벗어나기 힘들걸요. 전 몇 시입니까? 우와, 11시 다 됐다. 11시 반 내가 꼭 보여드릴게요. 기절하게. 잠깐만요.
흐름 소리 들려요? 70안 오면 안살 거예요. 손도 코딱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5분봉 대응 못해도 1봉 대응 가능하죠. 사이판님. 모든 타임라인에서 다 가능합니다. 근데 짧은 봉이면 짧은 봉일수록 시그널이 더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서 매수 타이밍 나왔어요. 그죠? 20일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가는 기법 쓰면 아직까지 수익 유지 중이에요. 1봉. 그러나 이제 그거는 주식생 초보 탈출 팁 2니까 먹은 거 잘 챙기고 싶잖아요. 고점 부위니까 적당히 던지면서 그 다음에 음봉 넣으니까 많이 던지고 다시 사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응을. 아, 나 너무 재밌어. 여기 말하는 스타일들이. 잠깐만요. 짧게만 놓고 보면 여기 위에 뭐 있는지 안 보여요. 미리 이렇게 길게 놓고 어떻게 놓는다? 여기 봉개수 노리는 거 있습니다. 600개인가 뭐 100개 안 되는데 더 노리면 되고 이렇게 미리 딱 알아놓고 있었어야 돼. 손 꺼놔야 이렇게 그걸 보려고 이렇게 또 꺼놓은 겁니다. 30분 봉에서 쫙 보이잖아. 그래서 긴 게 필요하고 1봉도 필요한 거예요. 경이 공부하긴, 아, 경이는 공부 안 했지. 이때까지 노닥거렸지. 채팅방에서. 공부 하도 안 하고. 출근하지 말라니까 그날 딱 세 개 보고, 오늘 또 안 보냐? 아이고. 여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안 보이냐? 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건 잘 뚫을 것 같은데 일단 밀리고 있으니까 일단 대놨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들고 갑니다. 두 개 끊었으니까. 시직권. 조금 늦었지, 쫓아갔어요. 하나는 안 뜬죠, 세 개인데. 돌파할 것 같았거든. 윗골이 딱 닮으면 어떡하냐, 던져버릴 겁니다. 이리하네.
잠깐 몇 시야? 11시 3분입니다. 11시 20분에 알람 해놔야지. 왜냐하면 11시 30분 되면 끝장나요. 보여드립니다. 오늘 꼭 보여드릴 겁니다. 얼마나 끝장나는지 한번 보세요. 잠깐만. 잠깐 밀린다. 던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안 쳐다봐. 그냥 던져버려요. 빠지죠? 안 쳐다본다니까. 던져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10% 빠지는데 들고 있으라고요? 들고 있는다고요? 이야, no. 10% 빠지는데 들고 있는다고요?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저거 잠깐 보고도 던지는데 이거 10% 또 들 말 동안 가만 들고 있는다고요? 그 다음날 빠져 또 들고 있는다고요? 이야,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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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또 두들면 안 돼. 얼마 빠진 줄 알아요? 27만원. 야, 흥분하게 말이 안 나온다. 27만원, 37만원, 10만원 빠졌어. 10만원. 야, 25% 가까이 빠졌어. 25%. 5억 들고 있는 못이 있어요. 예를 들면, 꼭 그랬다는 거 아니고. 25%면 얼마인 줄 알아요? 계산이 안 나온다. 1억 한 5천 됩니까? 와, 그걸 가만 들고 있는다고요? 이야, 너무다, 너무. 여긴 어떻게 됐어요? 기절합니다, 기절해. 절대로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쌈바. 이런 거 깨지는 거 가만 들고 있는다고요?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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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하면서 여기서 다시 사놓으면 돼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 올라간다고 안 쫓아가. 이제 잘못하면 물려요. 중간에 어중간 할 때부터 봐가 내일부터 6인 가족이래가 내가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했네. 성진님 옆에다 숟가락 하나 꼽으려고 집에다가. 야, 웃겨. 보고 왔다? 보고 왔는지 봐야지. 댓글 남겼는지. 구라면 내일 출근하지 마. 댓글 남겼으면 내가 내일 맛있는 거 사준다. 점심때. 어? 댓글 몇 개 있는데 한번 보자. 오, 딸랑 한 개 올려놔놨구만. 열공 열공. 몇 회야? 13회야? 이야, 마법님 계시지. 마법님 149회 다 보고 한 바퀴 더 돌리고 있다. 니는 지금 아휴. 여기에 추세선 아직도 유효하잖아. 아직도 가는 척하다 못 가고 자꾸 정받잖아. 추세선 진짜 중요하고 파괴력 있고 진짜 끝내주는 겁니다. 기준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따인 선수는 이거 미친 듯이 한번 돌려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잖아 지금. 왜 이거 잘 안 끝내주거든. 눈으로 보여줬잖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자, 20분 남았어요. 불기둥 앤드 얼음기둥 쇼 보는 시간 20분 남았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 보고만 있을 거예요. 그 잘못하면 그냥 오링나요, 잘못하면. 한 개만 해볼까? 진짜 돈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한 개 정도만 해볼까? 제가 16승 무패로 가다가 300만원, 1000만원 벌었다고 까불고 그날 한번 승부 걸었다가 절반 토해냈어요. 까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본다 오늘 봤어요. 답겄냐? 맥주 제공. 와 진짜 웃겨. 추세선 꺼서 지금 주가에 영향 미치는 것만 본다. 영향을 미친다는 표현보다 지지와 저항을 체크한다는 거죠. 지지와 저항. 이렇게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꺾고 지지선, 저항선을 꺼놓고 그 부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을 따지면, 아야 잠깐만 이거 뭐 보인다. 잠깐만요. 그 부위에서 저항받아야 되는데 이게 저항받으면 아 여기 가기 힘들구나 생각하고 여기 자꾸 지지받으면 아 여기는 만약에 상승 중에 그렇다면 살만한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여드리면 가장 간단한가 하면 이마트를 보면 가장 간단해요. 옛날에 그거 보고 했으니까. 자, 저와 비슷한 상황이 딱 이마트에요. 이마트. 야 이거 뭐 말만 하면 다 나오잖아. 왜? 했으니까. 보이시죠 여기. 이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이렇게 아까와 비슷해요. 이게 여기 상황이. 그럼 여기 저항 막 받다가 돌파했어. 여기 오면 뭡니까? 지지로 바뀌었잖아. 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긴 안 했지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 딱 보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눌려줄 때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왜? 저항을 돌파했거든. 강한 장대 양봉에 그 다음에 거래량 썼어. 이때 이마트 커뮤니티 그러니까 온라인 부분하고 신세계하고 합병한다 그랬어요. 그래가 15% 날랐어. 장대 양봉으로 신나게 가고 난 다음에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한다? 눌림목 주면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사 해가 저까지 팍 먹는다. 요새 이야기 납니까? 안 해. 왜? 하락 추세니까. 이야기 자체를 안 해요. 언제 한다? 상승 추세 때. 그때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지지 저항 여기서만 딱 보면 자 복스 저점과 저점 연결했죠? 딱 하고 여기도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의 넥 라인이 여기 인근에서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하락 추세 고점과 고점 이렇게 끌 수 있어요.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가. 그러면 트렌드를 채널을 이렇게 또 끌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안에서 착 움직이는 거예요. 지지장. 그리고 지지가 여기가 지지권인데 여기 지지권이죠. 이거마저 깨버렸네. 여기 딱 서잖아. 안 좋은 거예요. 깨지면 올라가면 다시 튕겨 내려온다.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지지장. 이거 알면 끝이에요. 거의. 확률이 제가 높은 이유가 딱 그게 있는 겁니다. 지지장을 잘 잡아내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서야 될 자리에서 그 다음에 멈춰야 될 자리에서 잘 대응을 하면 딱 그게 끝나는 거예요. 주식이 거의 끝나요. 거의 제가 비교적 사 팔아 이랬을 때 잘 맞아 떨어지는 게 다 저 이유 때문이에요. 저 이유. 땅이님 사랑하니까 땅일 사랑이 이상하게 생각할라. 어쨌든 한번 봐봐라니까요. 끝내준다니까. 저게 제 특기예요. 특기. 핵심 특기예요. 핵심 특기. 끝내주는 특기.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지우하고 탑클라스하고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분봉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면 거의 많이 지우가 거의 손실 없어요. 손실 나면 짧게 끊고 저도 아까 손절하더라 아닙니까? 100% 어떻게 맞아요? 이 밑으로 처지는 게 맞는데 올라오면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로 방향 전환. 미련 안 부리고. 그거 배웠을 때 저도 너무 신기했었어요. 이야 희한하네. 접목시키고 아다리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와 죽인 애가 저걸로 만든 겁니다. 계속 연습하고 처음에 잘 안돼요. 눈에 잘 안들어옵니다. 이래 끊어오면 뭐 정신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럼 방법 하나 더 가르쳐드리지. 이야 이거 완전 뭐 다음에 강연회 할때 뭐하지? 이거 다 이야기하면 No problem. 밤을 새요.
13년 동안 머릿속에 있는 걸 풀어드리면 하루 저녁이 되겠습니까? 날밤 깝니다, 진짜로.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안 풀겠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딱 해가지고, 적당한 시간 하고, 그 다음에 또, 노래도 좀 들려드리고, 그 다음날 낮에 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적당히 좀 하고, 결코 후회는 하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와, 이거 고민되네. 뚫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부담돼요, 사실은. 표기도 딱 장이거든. 근데 이걸 뚫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신고가거든. 야, 그럼 신고가 날라가거든, 잘못하면요. 참읍시다, 일단. 일단 참아야 돼. 잘못하면 물립니다. 바로 물려버립니다, 바로. 진짜 막 사고 싶어 죽겠다, 진짜 솔직히. 여기 깨지면 손절할까? 갈 것 같거든, 자꾸. 근데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가 그러니까 판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여기가 갈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딱 저항권이거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 여기 지지하면 올라가는 거 거의 확실시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는데 이거 와 갈 것 같은데 이거 와. 하나만 삽니다, 일단.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 짧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밀리면 다시 삽니다. 여기에 83.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댓글 보고 너무 웃기고 빵 터졌어요 지금. 좀 전에 차트 열어놓고 손 끌렸는데 모르겠대. 잠깐만. 아, 나 웃겨. 잠깐만. 요 이론 내한테 처음 들었다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겠죠. 요거 딱 뚫으면 올라가거든. 5일선도 안 깨고 있어. 강해요. 강하게 돌파. 또 성공. 일단 성공. 밀리면 바로 던져버릴 겁니다. 아, 삐리삐리 하네. 일단 이거 돌파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몇 분 남았어요? 15분 남았어요. 불쇼. 불쇼 15분 남았어요. 야, 또 성공.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강하게 가야 되는데 삐리삐리하면 던져버립니다.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빠질 때 시간 안 줘요. 푹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던집니다. 그냥 던지고 저는 이제 좀 대기하랍니다. 댓글이나 좀 보려 합니다. 부담돼요. 저기 고점이라서 그래요. 따라 들어가기 부담돼요. 자, 볼게요. 그래도 경이가 옛날보다 많이 낮았어. 옛날에 아예 공부해라 해도 절대 안 했는데 경이가 요새 잘 만났어요. 여러분들하고 채팅하고 재밌는가.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자, 그 자리, 그 회사 인자 자리 다 탐난다. 아, 나 진짜 재밌어 진짜. 핸드폰을 꺼봐야 된다. 좀 전에 차트 열어놓고 꺼봤는데 모르겠다. 자야 하는데 산토끼님 웬만하면 그거 아이디 좀 바꿔. 와, 내 댓글 보다가 지금 이거 봤는데 아 진짜. 아, 희한하게 토끼 이야기하니까 토끼처럼 그렇댔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 좀 진도가에 들고 있어야 되는데 씨, 짱나네. 여기 꺼놓은 것도 어떻게 반응하는가 봅시다. 여기서 밀리면 대박인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워낙 세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거 진짜 세죠? 몰라요.
저기서 밀리면 진짜 대박인데. 아휴, 댓글이나 볼라면 짜증난다 지금. 좀 전에 딱 들고 있었어요. 끝내주는 건데. 아휴. 그런데 뭐 손해봤다? 노 먹었습니다. 됐어요. 지금 거래 터지죠. 지금 벌써 시동 거는 거예요. 30분 되면 불쇼, 물쇼가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야, 이 신고가 뚫으면 안 되는데. 우리 회사에 안 좋아요. 기름값 올라가면. 근데 올라갈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야, 여기 가니까 삐리삐리 하죠. 여기 가니까 삐리삐리 해. 지금 현재. 야. 저에서 아래꼬리 휙 달고 내려오면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일단 댓글 좀 볼게요. 아이, 웃긴다, 웃겨. 일단 막 끄어봅시다. 아, 웃겨. 아, 진짜 웃겨. 야, 밀렸다. 알람 해놨어요, 내 시간 안 놓치려고. 일단 밀렸어요, 일단. 아, 이거 못 들 것 같죠? 야, 참 대박이다. 대박 맞아요, 저거. 일단 못 가잖아. 아, 딴 데는 신나게 잘도 가더만 여기 가니까 왜 멈춰요? 추세선의 위력이에요, 추세선의 위력. 그거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거 맞게 꺾기 시작한다. 확률 엄청 올라가요, 이제. 아휴, 이제 진짜 매매는 고마울랍니다, 이제. 해설만 할게요. 야, 우리 지우 선수는 오늘 또 한 잔 거하게 하는 모양이네. 11시 반인데 들어올 생각을 안 하네. 핸드폰. 근데 그 추세선 안 꺼지던데. 내가 일부러 끊는 거 말고. 그러니까 딱 그대로 멈춰져 있는 추세선이 꺼져야 되는데 횡선이나 추세선은 없는 것 같던데요. 기움에 핸드폰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좀 그렇지. 이제 그거 컴퓨터로 무조건 되는데. 야, 보셨습니까? 여기가 빌리고 비리비리 해요. 여기에 저항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역할? 여기서 저점을 연결해. 여기는 의미 있다고 안 빼지 않습니까? 이해됩니까?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렇죠. 여기 무한다 필요하겠어요? 필요해요. 끊어놓으면 여기 가면 안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점 여기 딱 연결한 겁니다.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끝내준다 나중에. 추세선 이런 거 있나? 있을 수도 있을 건데 그게 없으면 좀 그런데. 아까 얼핏 제가 그 카피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려고 스크랩 하다가 스크랩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뭐 모르겠다.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죠? 캡처 할 때 보니까 뭐 하나 툭 열리던데 오른쪽에 뭐 하나 잘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 뭐 도구 비슷한 거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다 보면 되는데 이게 미쳐가지고 또 올라가려고 그러네. 잠깐만요. 야, 참, 이건 진짜 꼭대기인데. 진짜 꼭대기인데 모르겠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3만원만 따먹을게요. 빠지면 무조건 손절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 지금. 7, 8분 남았는데. 미쳤네. 내가 괜히 들어가가지고. 더 내립니다. 아이고, 잠깐만.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러다가 20만 깨져요. 에이,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장난 아니긴 아닌데. 스캘핑이에요, 스캘핑. 껍데기 벗기는 거예요, 껍데기. 그러다가 몸통 날라가겠다. 아, 이거.
가서 손절해야 되겠어요. 까불다가 죽어요. 큰일 나요.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까불다가 손절했어요. 4만원 꼴았어요. 됐어요. 미련 안 부립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잠보다 밑에 훅 빠져 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 아, 댓글 보고 웃겨 죽겠어 진짜. 아. 잠깐만요. 자, 2분만 휴식.
자, 이제 불쇼. 몇 분 남았습니까? 1분 남았어. 불쇼. 야, 이제 불쇼가 곧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 나 시박 저거 진짜 웃겨요, 정말. 아, 미치겠어, 진짜. 불쉬한다 진짜 막 해보고 싶네 진짜 참을게요. 우와 보이십니까? 불쇼 불쇼가 시작됐어. 불쇼 야 보이십니까? 엄청난 속도, 이야. 우. 우와. 우와, 우와.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와. 큰일 났다. 기름값, 신고가 가고 있는데, 당장, 최근. 근데, 와. 이것도 지금 여기서 밀리는 거 보입니까? 여기서? 이야. 진짜 미치겠다.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먹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야, 완료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또 땡깁니다. 잘하면. 잠깐만. 잠깐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 매수 주 매수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속 성공. 야.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오. 취소 주문 접수 매수 주문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취소 주문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여기서 밀리면 모든 거 다 토하는데. 안 되면 손절할 겁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당장 주문 접수 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성공, 매도 성공.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전부 성공. 잠깐만, 하나 어디 갔어? 뭐야 이거? 매수 아 하나 남았구나. 야, 잠깐만.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더 간다 근데. 뚫으면 대박인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또 성공.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 한번 하고, 아 손절 여기 찔끔 여기 두 틱인가 손절하고 그냥 전부 다 성공이에요. 전부 다 성공. 고말랍니다 이제. 댓글이나 볼게요. 아유. 이제 뭐 덤빌 때 아니에요. 좀 전에 한게 스캘핑이거든요. 얄짤 없이 한 5만원 먹는 거예요. 5만원, 3만원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다다다닥 대놓고 그냥. 그거 한 10번인가 했잖아요. 지금 한 30만 플러스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한 70만 정도 플러스였는데 100만 넘어갔잖아요. 지금. 사이판님이 수요일날 11시 반에 가솔린 재고 발표합니다. 이때 난리 부르스춥니다.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시간까지 방송 계속 한거예요. 설명도 하고 얼마나 세게 움직이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보여드리려고. 근데 그거 이겨냈어요. 오늘 퍼펙트하게. 개그맨 아니에요. 너무 웃겨요. 말하는 게 삼바 인사할 때도 내가 웃겨 중자라서 봉지야 뭐 니그러면서 막 삼바 와 배째서 배째서 진짜 아유 미치겠다 진짜. 아 자동원이 바쁘네. 난 눈 돌아가느라고 바쁘고 진짜 웃겨. 와 미치겠다 미치겠어 진짜. 와 너무 웃겨. 아 11시 반에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 뭡니까 아까 오일 재고 발표했어요. 미친 듯이 움직여요. 아래 위로 막 움직여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보세요. 밑으로 대박 밀리다 붕 들어올리잖아요. 지지권에서 지지한다는 거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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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 그죠? 손 끄다가 핸드폰 이상해지.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아 왜 그래 다 웃기지 말이. 아 미치겠다니까. 요새 왜 제가 기분이 좋은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덕택이 많다니까요. 많이 웃어요. 채팅방 보면서 진짜 웃거든요. 아, 말하는 것도 다 웃기고 하니까 저도 조금 유머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
웃겨요, 웃겨요. 그러니까 많이 웃다 보니까 요새 이상하게 스트레스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집중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좀 있긴 한데 또 뭐 거의 뭐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스트레스 많이 없기도 하고. 아, 어쨌든 재밌어요. 아까 피곤해가 죽겠더만 이제 많이 풀렸어요, 이제. 아니 실거래 아니야. 내일 걱정 내일 하면 돼.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아, 진짜 재밌다니까 말하는 게 전부다. 와. 아. 불시오 잘 보셨습니까? 야. 바쁘네. 난 들어갔다 바쁘. 아, 진짜 웃겨. 와, 미치겠다. 아, 웃겨. 세율 있으면 1번 가로만 꺾기. 그러면 하나 팁 하나 더 주려고. 진짜 웃겨. 뭐가 성공인지도 모르겠대. 아, 너무 웃겨 죽겠어 진짜. 아. 아, 팁 줄게요. 5,000원 주고 이런 거 말고요. 자, 가로선만 꺼놓은 다음에는 일단 직선, 이 추세선 꺾기 힘들면 이평선 대응하면 돼. 일단 이평선. 그러면서 자꾸 연습하세요. 그거 팁 하나예요. 너무 간단합니까? 가로는 껐잖아. 그죠? 이렇게 가로는 꺾겠는데, 지금 이게 추세선, 상승, 하락, 이거 잘 모르겠잖아요. 일단 이평선 대응하라고. 일단. 그러면서 연습 자꾸 하세요. 그죠? 산토끼 님도 잘 주무시고. 서번트 내가 세게 할 때 하루에 몇 천이 왔다 갔다 했거든. 와, 정신병자 된다니까 진짜로. 좀 전에 했던 거 정도는 아니지만 이걸로 어? 해봐봐. 지금 다섯 개잖아. 스물 개 가져가면 얼마가 움직인 줄 알아? 이렇게 가로 횡선부터 먼저 살살 해보고 그 다음에 꺼야 되는데 잘 못하겠으면. 아, 이평선 정배열이네. 상승추세, 상승추세. 그러면서 저점과 저점을 이어라 했지. 여기 저점이네. 요렇게 저점과 저점 이런식으로 딱 기본만 일단. 그리고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추세대를 만들어라 했네. 여기서 움직이다가 강하게 가면 여기 가면 저항 역할을 하겠네.
그래서 추세 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란하게 요게 딱 기본. 일단 요것만 딱 딴 건 다 접어두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세요. 나중에 며칠 있다가 요건 쉽잖아. 저점과 저점 딱 연결하고 고개 이평선하고 연결이 되면 매치가 되는 구간이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했다 생각하면 돼. 이해되죠? 이렇게 끌라 하는데 맞게 했나 체크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평선하고 딱 이렇게 맞물린 자리가 있으면 거의 맞은 거예요. 거의. 이해되죠? 저점과 저점 딱 연결하고 여기에도 연결할 수 있거든. 요 요렇게 여기 가면 원래 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강하게 뚫어버렸어. 그러면 여기 70.00 이런 데는 지지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바로 때려버리는 거지. 밀리는 데도 그렇게 온봉이 세게 떨어지는데도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이유가 다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뚫기 힘든 자리 뚫고 나면 여기 지지된다고요. 지지와 저항. 아까 서번트가 얘기했잖아. 지지와 저항이 거의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식에 있어서. 그거 말고는 끝이에요. 사실 나머지 멘탈만 잘 관리하면 돼요. 욕심 관리하고 이런 거 안 쫄고 이런 거. 제가 왜 자꾸 양양이한테 양양아 쫄았냐? 쫄았냐? 그 장난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쫄이겠어요. 나이도 29살밖에 안 된 처자가 지 가지고는 다 때려 넣었는데 간이 두근두근 하고 보고 있으면 말로는 안 쫄여요 이러는데 쫄일걸. 돈 불어서 100만원 난 것도 처음 봤다는데 2천만원 넘게 들어갔는데 그 이야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2천원 300인거 들어갔는데 자기한테 큰 돈이잖아. 그죠? 한번 해보겠다고 떨려요. 그 당연해요. 야 이거 또 밀린다. 이게 불기둥 물기둥이에요. 야 불기둥 물기둥 하니까 이거 뭐 꼭 성경에 나오는 구절 같은데 여기서 진짜 매수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대박인데 한 번만 딱 들어갈게요.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떠서 살 쫄인다. 아 잠깐만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이거 너무 아심해도 안 돼요 지금. 여기 지지권 맞긴 맞거든. 21일 평선 그리고 여기 돌파됐던데 딱 밀리다가 잽싸게 땡긴 데는 한 번은 올라가거든. 리바운드 그거 먹으러 들어갔어요. 먹는 게 중요하니까 더 내리고.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안돼 안돼 안돼.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실패하겠는데 잘하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취소 주문 접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9만원 먹는 거예요. 매도 성공.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9만 성공. 구독자 체크. 또 성공했어요. 뭐? 지지와 저항. 돌파하기 힘든 자리 돌파했기 때문에 밀리는데 이렇게 밀리는데 땡겨 올린 자리는 지지한다. 20일 이평선 있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한 방에 다 산다도 몇 번 나눠 적당히 사 들어가면서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 다닥 대놓고 스캘핑 끝. 10만원 버는데 몇 번 안 걸렸어요.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자 지지 저항에서 지지에서 사면 먹을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일부러 자꾸
사시민체하고 단재미. 야, 끝내주잖아.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일어난 줄 알아요? 이 상황이. 여기서 매수 들어갔던 애들이 청산 나온다고, 청산. 온봉 딱 떨어지면 던지거든요. 조금씩. 오, 다음도 온봉이네. 또 던져. 밑에 확 던지면 여기서 추가로,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갔던 매수세 앤드 이런 데서 들고 가면서 길게 들고 갔던 애들이 청산 물량 뚫 나오니까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지권이잖아. 내 같은 애들이 들어가면서 다시 매수세 들어오니까 쫙 땡겨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할 때 30명은 넘을 것 같은데, 나중에. 결론은. 이제 일정이 빨리 확정되고 하면 내가 11월 3일날 한다고 확실하게 이제 뭐 회비하고 이런 거 확실하게 딱 빨리 결정 지어야. 아니, 시간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서번트 이야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그렇다고 회비 비싼 것도 아니거든,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하고 있는 회비가. 아니, 1박 2일 강연회 듣고 뭐 하면서 펜션에서 자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10만원 20만원 그게 뭐 많은 겁니까? 놀러가가 10만원 20만원 안 쓰고 옵니까? 근데 강연회 하는데 몇 시간 할지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한 3시간 이상 할 건데, 딴 데 한번 알아보세요. 얼마는지. 적어도 30에서 50만원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받을 거예요. 제가 정한 것도 아니지만, 운영진에서 어느 정도 확정 짓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작게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보세요, 시세. 그렇다고 제가 뭐 허접합니까? 허접 안 해요. 또 살까? 참 미치겠다.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이평선, 아까 이평선이 아니라 추세선 지지하잖아. 20일 근처고 양봉 설라고 빠짝빠짝한 거 보고 들어갔거든요. 또 성공. 그냥 야, 두 간다. 와, 대박. 아이고, 야, 죽이네. 이렇게 중요해요, 추세가. 우와, 대박. 이제 진짜 안 해. 아, 한 번만 더 할까? 한번 뭐 더 할 줄 아세요?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성공. 매수 성공.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저항. 볼린즈 밴드 음봉 대박 밀려. 밀린다고요. 또 성공. 이번에 풋 때렸어요, 매도. 야,
퍼펙트네요. 완전 거의. 생각대로님, 오늘 다 던지고 현금 100%. 남북 경협 조금 당글난다. 현대건설 살짝 들어가면 될 것 같아. 현대건설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제 더 안 할 겁니다. 종목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정리하고 저도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방송 끊고 종목 상담 할 테니까 생각대로님 궁금한 거 있으면 한 두 개만 올리세요. 그럼 남북 경협하고, 아니면 하면서 들을까? 남북 경협. 1교시가 아까 셀삼 했고, 2교시가 모의 하면서 분봉하면서 추세선 지지. 3번은 남북경협. 남북경협주 대충 체크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 근데 명절에 다 현금화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며칠 되는 겁니까? 잠깐 볼게요. 스케 이노베이션 뭐 나쁘진 않는데, 일단 쌈바도 내일 정도에 어느 정도 결정 나요. 추가로 더 치고 하면 적당하니 거기서도 차익 실현할 거고, 밑으로 쳐져도 차익 실현할 거니까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내일 휴일이 3일 있잖아. 지금 휴일이 3일이면 간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긴 모르는데, 그렇다고 다 던지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알 수 없죠, 진짜로. 그건 알 수 없는데, 지금 야간 시장 어떻게 된 거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찔끔. 와, 0.6일 가는데, 아, 나스닥하고 갈린네요. 일단은 이거 선물이니까 한번 볼게요. 일단 왔던지 피곤하다. 끝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오늘 살아있네, 그죠? 오늘 완전 KTX보다 더 빠른 거 봤습니까? 불기둥, 물기둥. 근데 끝내주게 했어요. 들어가서, 야. 맞네. 다우는 0.69 오르고 있고, 나스닥이 0.29 빠지고 있고, 유럽은 0.5% 정도 다 오르고 있고. 근데 왜 저 모양이야? 야간에 많이 안 움직여요. 주간이 주포거든. 그냥 붙들어 놨어. 그냥 적당히 붙들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콜 옵션, 푸드 옵션 다 죽어요. 보이시죠? 죽는 게 기본입니다. 시간 지나면 무조건 죽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남북경협, 현대건설하고 SK이노베이션 정도 설명하면서 끝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방송 한번 끊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온라인 트레이닝센터 분봉매매 여러분들 보여드렸고, 자, 구독 안 누르시고 혹시 방송 시청하신 분들 계시면 닥터K 무료 방송으로 최강이다 자부심 가지고 있으니까요, 구독 꼭 하시고, 주위에 SNS
SNS로 추천 좀 하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슈퍼챗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내니는 딱 I'm 닥터K야. I'm 닥터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